단어는 외우는 게 아니다. 보는 것이다. 이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무작정 들으시면 안 됩니다. 눈, 입, 귀. 그러니까 내가 안 들리는 문장이 있으면 그게 듣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350점 미만이신 분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시면 안 됩니다. 판도라의 상자. 오늘은 제가 네 개에 대한 질문을 좀 대답을 하고 마칠까 해요. 이 네 가지 질문은 뭐냐면 토익어 특히 초보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질문인데 제가 그 원리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문제를 좀 비틀어 드릴게요. 저 단어를 외운다는 생각 자체를 그냥 버리셔야 돼요. 근데 왜냐면 이 외운다는 게 굉장히 심적 부담이 크거든요. 아 언제 다 외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버스를 탄다고 생각하세요. 버스 타는 거.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학교를 가든지 집에서 직장을 가든지 집에서 학원을 오든지 맨날 왔다 갔다 버스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무슨 꽃집이 있고요. 무슨 무슨 빵집이 있고 그 옆에는 핸드폰 가게가 있고 이런 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간판 이름, 간판 형태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자주 지나치면서 봤기 때문에. 단어는 그런 거예요. 단어는 외우는 게 아니다. 보는 것이다. 이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60회독을 보는 방법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따라 해커스 토익 기출 복화. 네, 해커스 어학원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걸 이제 여러분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외우는 게 아니고 읽는 거예요. 60번을 읽는 겁니다. 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데이 1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해요. 레주메, 이력서, 오프닝, 공석 결원, 애플리켄 지원자, requirement, 아 뭐지? requirement 무슨 말이지? 아 필요 조건, requirement 필요 조건 막 이렇게 막 계속 되뇌이거나 아니면 뭐 깜지를 쓰거나 막 속성으로 막 외우려고 하는데 안 좋은 방법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몰라도 무조건 딱 한 번만 보고 넘어가야 돼요. 어차피 60번 볼 거니까 requirement 필요 조건. 자, 또 다음에 뭐 meet 만족시키다, qualified, 아 모르는데, 아 몰라도 일단 한번 읽어, 한번 읽어. 자격 있는 candidate, 후보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넘어가요. 계속 하다가 아 좀 졸리네, 자야겠다. 그리고 책갈피를 꽂아놓고 이렇게 덮습니다. 자 그럼 다음날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넘어가요. 앞으로 무조건 넘어가죠. 절대 안 돼요, 절대. 내가 어제 외웠던 거 다시 한번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봐야겠다. 그리고 또 레주메, 이력서. 진짜 안 좋은 방법,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단어장의 앞에만 까만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멈췄던 부분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멈췄다. Reluctantly, 마지못해, acquaint, 뭐뭐에게 숙지시키다, convey, 전달하다. 몰라도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쭉쭉 또 한 번씩만 읽어요. 한 번씩만. 또 오늘은 여기까지 봤는데 아, 좀 자야겠다. 또 책갈피 꽂아놓고 닫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어디서부터? 멈췄던 그 부분부터 하셔야 돼요. 멈췄던 부분. 자, 여기서부터 쭉 가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디까지 왔냐면 맨 마지막 챕터까지 만약에 왔어요. 네,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왔어요. 이게 한 번이에요. 이게 한 번. 이게 한 번이고 다시 두 번째로 보는데 여러분 두 번째로 볼 때는 여러분이 펜을 드셔야 돼요. 이제 펜을 들고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100% 아는 단어가 있다. 그럼 거기다가 체크를 하실 거예요. 체크. 근데 100% 진짜 아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레즈메 나는 진짜 안다. 정말 안다. 그럼 여기다가 펜으로 체크 하시고요. 오프닝? 나 알아. 체크하세요. 애플리켄트는 아직 조금 긴가민가 한데 일단 넘어가고 리콰이어먼트 몰라. 아직 몰라. 그럼 얘도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2회독을 하실 때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시는데 내가 진짜로 아는 거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회독을 할 때 다시 또 이제 3회독을 하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체크해놨던 거를 건너뛰고 체크 안 한 부분만 다시 읽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체크한 부분을 건너뛰면은 시간이 단축되겠죠. 나머지 애들만 읽으니까. 그렇게 계속 한 20회독, 30회독 하면은 체크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체크한 애들이 스킵이 되면서 시간이 단축되고 한 40회독 정도 되면 여러분이 하루만 해도 한 회독을 넘길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1회독으로 잡고 60회독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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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ment 필요 조건, requirement 필요 조건 이렇게 절대로 두 번 이상 되뇌이지 마세요. 계속 한 번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느냐, 뭐 토익 이렇게 나온다, 참고 단어라든지 이런 거는 처음에는 안 봐도 돼요.
처음에는 표제어 중심으로 여러분이 좀 하세요. 표제어, 뭐 means, 방법, prefer, 선호하다 이런 식으로 표제어만 보고 넘어가시고 또 이제 어디를 하시냐면 이 부분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토익 완성 단어라고 해서 그 애쉬에 대한 단어도 있고요. 여기 쭉 나와 있죠. 애쉬 단어들이에요. 애쉬 단어들. 그 다음에 파트 7 단어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모두 보셔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도 진짜 아는 거면은 역시 체크하면서 여러 번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자, 그렇게 60회를 보는 것인데 근데 또 마지막으로 또 이런 질문을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나는 이거를 위줌이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외줌이더라. 내가 발음을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어 외우실 때 발음을 일일이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발음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레주메가 아니고 리줌이라고 잘못 외웠다 그래도 그거는 얘가 이력서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나서 아주 나중에 발음을 교정해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발음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 모양이 중요해요. 딱 그 보자마자 이력서, 공석 결혼, 애플리컨트, 지원자 이런 식으로 바로 뜻을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단어를 들으면서 음원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발음을 점검하시면 돼요. 나중에 해커스 토익 기출복화의 첸트 버전이 있어요. 해커스 인강에 들어가시면 그 노래 들으면서 막 랩하듯이 그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나중에 점검하시면 돼요. 60회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노랭이 열심히 외웠단 말이에요. 60회를 봤다 내가. 근데 LC가 이걸로 될까? 아 물론 노랭이 안에도 LC 파트가 있긴 합니다만 뭔가 LC는 뭔가 따로 할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LC는 노랭이라도 커버 가능한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파트 3와 파트 4의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파트 3, 4는 뭔가 좀 특이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앉아있는 의자 있죠, 의자. chair라고 하죠. 근데 들릴 때는 chair 그러고 얘가 보이는 정답은 furniture 이렇게 나오는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저를 촬영하고 있는 지금 카메라 있죠? camera 이렇게 들릴 때는 뭔가 구체적인 단어예요. camera. 근데 막상 이 시험지에 나와 있는 단어는 device 기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카테고리화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이 chair는 그 하위어의 하위어 구체적인 단어, 자잘자잘한 단어고요. furniture, 그럼 얘가 그룹화된 거죠. 상위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말이 조금 너무 복잡하니까 저는 그냥 카테고리화 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 입, 귀. 내가 안 들리는 문장이 있으면 그게 듣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눈. 읽을 수 없는 거와 입, 말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귀,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리면은 스크립트를 봐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스크립트를 보고 아, 내가 해석이 안 됐구나, 이 부분이. 눈이 문제죠, 눈이. 해석이 안 됐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뱉을 수 있어야 돼요, 쉐도잉. 이거가 되면 그 다음에 귀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모르죠? 모르고 그냥 뭐 안 들리니까 계속 들어, 계속 들어. 눈과 입의 단계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안 들리는 문장이 있으면 눈으로 해석해보고 읽어보고 그리고 들어보고 이걸 하셔야 돼요. 눈, 입, 귀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작정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일 그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막 없이 믿어보는 거. 뭐를 빼버린 거죠 그러면? 자막 없이 믿어보는 거는? 아예 그냥 눈으로 볼 거를 빼버린 거예요. 리딩을 빼버린 거예요. 사운드만 듣는 거죠? 전혀 안 늘어요. 왜? 눈으로 못 읽잖아요. 눈으로 못 읽는 거는 듣지 마세요. 눈으로 못 읽는 거는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걔를 말해봐야 되고 아, 그 다음에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다. 아셨죠? 새로운 문장, 어려운 문장 듣지 마시고요. 내가 잘 아는, 읽을 수 있는 문장을 듣는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약간 공부를 하기 싫은 그런 심리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LC가 점수 내기가 더 쉬운 건 사실이에요. 비교적 RC보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LC, RC 총점이 500점이 안 된다. 500점 미만이다 하신 분들은 100% 단어 안 외우시는 분들이거든요. 찔리시죠? 이런 분들은 단어도 안 외우고 또 문법 기본 지식이 없어요. 이제 문법 공부도 별로 이렇게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도 잘 못 찾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RC의 베이스가 없잖아요.
그럼 애쉬에서도 절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애쉬가 더 빨리 늘지 않나요? 이런 질문 하기 전에 여러분 어휘를 외우세요. 단어 열심히 외우고 문법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면 애쉬가 뭐 비교적으로 좀 빨리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를 여시면 안 됩니다. 판도라의 상자 이게 뭐냐면 그 L씨는 정해진 점수 제가 그냥 점수를 드릴게요. 그 실제 시험에서 350점 350점 미만이신 분들은 절대로 문제를 많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문제 많이 풀 때가 아니에요. 기본기를 다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그 운전 그 연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운전 연수 분이 강사분이 옆에 앉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비 오는 밤 강남역에서 운전을 했는데 초보자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비 오는 날 또 강남역 그 복잡한 여러분이 그 옆에 있었던 그 운전 강사분이 저한테 아 토익 선생님이라 그러셨죠? 아 초보자이신데 실전반에 오신 거랑 똑같네요? 근데 그분이 그랬는데 갑자기 뭔가 아 저분 말이 정말 맞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350점 미만인데 모의고사 책 사가지고 막 개를 풀고 실력은 안 늘고 상처만 늘고 막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안 돼요. 언제까지 열면 안 되냐면 실제 시험이 A씨가 350점이 나왔을 때 그때 여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기는 뭐다? 단어 읽는 거, 네, 60번 읽는 거, 그 다음에 쉐도잉 하는 거, 네,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전까지는 문제를 많이 풀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